지난 3월 안동시가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당시 버스 숫자는 그대로 두고 노선만 조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읍면 농촌 지역, 특히 차량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만 유독 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녹전면에서 시내로 가는 513번 버스. 종점 직전에 70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마을 세 곳을 경유하지만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안동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개편되고 버스 시간표가 바뀌면서부터입니다. 개편 전에는 아침 8시면 마을에서 시내로 나가는 첫 차를 탈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마을을 들렀다가 오도록 노선이 바뀌면서 첫차 시간이 2시간 이상 뒤로 밀린 겁니다. 아침 첫 차로 시내 병원을 다니던 마을 어르신들이 버스 수요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10시 30분 첫 차를 타고 시내에 도착하면 병원은 이미 점심시간입니다. 2시간을 더 기다려 진료를 보고 오후 늦게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 벌써 저녁. 오전 반나절이면 되던 병원 진료가 이제는 한나절 꼬박 걸리는 셈입니다. 병원 안에 식당이 없고 가자 그만 걸지 못하게 또 택시를 타고 밥을 먹고 또 버스 타는데 가도 시간이 안 맞아 타지 못하고 택시 타고 오고 하니 돈만 천방하지 돈 병원치료 댕기잖아 병진 깨서 생겼어. 단돈 1,000원에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농어촌 전용 행복 택시가 운영 중이지만 노선 버스가 정차하는 마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 택시비만 해도 6만 원이고 병원 가면 보통 2, 3만 더 가잖아요. 그러기는 뭐한번 갔다 오면 돈 10만 원 가까이는 든다고 봐야지. 민원이 계속되자 안동시는 버스 시간과 노선을 다시 조정할 계획인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버스 업체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시간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 안을 가지고 그 운수회사와 이제 그 지금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안동시가 50년 만에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지만 버스 숫자를 늘리지 않고 시간대와 노선만 조정하면서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버스는요,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입니다.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의 한계를 점검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동시와 안동시의회에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동시는 이용객 수가 미미한 농촌 노선은 폐지하고 행복택시를 더 보급하는 방향으로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